이때까지 이런 잡채는 없었다. 편식쟁이 수민이가 가장 사랑하는 갈비맛 잡채 대공개.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미리 불려준 다음 고기 핏물 싹 닦고 그릇에 담아서 소금, 다진 마늘, 후추 톡톡 넣고 조물조물 밑간 해놓자. 이제 엄마표 갈비 양념 만들어 볼게. 고래, 갈배, 사이다, 맛술, 매실청, 굴소스, 설탕, 다시다, 미원, 간장, 물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수민이네 특급 비법 갈비 양념 완성. 쉽지? 배음료랑 사이다를 넣으면 단맛과 청량감이 일품이니까 한번 따라해봐. 고기에다가 양념장 반을 넣고 15분 정도 절여줘. 절여지는 동안 양파 채 썰고 대파, 쪽파는 송송 썰어 챙겨두자. 팬에 기름 둘러서 고기를 먼저 볶아주다가 반쯤 익으면 불린면이랑 양파, 대파를 넣고 볶아. 남은 양념을 계속 추가해서 넣어가면서 당면을 조리듯 볶아줘. 불을 끄고 참기름 두르고 쪽파, 통깨 솔솔 뿌려주면 갈비맛 잡채 완성.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도 살짝 썰어 넣어주면 최고. 단짠단짠 조화도 미쳤고 소불고기보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더 좋은데 엄마 믿고 만들어봐.